안녕하세요, 똥키에요. 헬로, 뱀키에요. 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서울 풍문시장으로 왔거든요. 이번에 토스트를 한번 먹어보자고. 아, 그 토스트도 맛있고. 네. 팥빙수, 옛날 팥빙수. 네. 아, 저기 거기도 좀 수학 말고도 인기 많은 메뉴들이 많다 보니까. 아, 전메뉴 한번 다. 전메뉴 한번 쓸어볼게요. 전메뉴 한번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볼게요. 출동.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먹고 또 먹고네. 야, SBS 출연도 있네. 이렇게 SBS 생방송 투데이도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봤네요. 가성비. 야, 미숫가루 뭐 와. 뭐 제일 먹고 싶어 지금? 나 지금 미숫가루. 미숫가루? 아, 날씨 더워서. 안녕하세요. 저 오늘 먹방하러 왔는데요. 오늘 뭐가 메인이에요? 토스트요. 진짜요? 네. 우리야 좋지. 아, 그래요? 제가 먹는 거 네. 좋아하다 보니까. 아, 다 먹고 싶네요. 나도 처음이네. 처음이시네요. 아, 와. 아, 음식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사장님이 엄청 와, 핫도그부터 해서 김밥, 떡볶이, 토스트, 어묵, 팥빙수, 만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미숫가루. 미숫가루. 엄청 많이 이렇게 준비. 너무 푸짐하다. 사장님이 그래도 와. 좋아하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엄청 많이 주셨대. 와, 빨리 먹자. 시키기 전에 시키니까 빨리.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아, 네. 궁금하다. 짠. 우와. 와, 야, 진짜 시원하다. 와, 나도 만들어도 간장 있어 이게. 어릴 때 쫀쫀쫀쫀하다. 와, 맛있다. 떡볶이. 떡볶이가 또 매콤한 떡볶이야. 이것도 푹 찍어 먹어. 와. 아, 서울에 살고 싶다. 먹거리 많네, 엄청. 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살기야. 아,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냐, 이렇게 엄지를 해주시네요. 맛있냐. 아, 나 못 봐. 아. 손 다 녹는 거 아니야? 이거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빈수 녹여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 아. 아유, 부산도 가고 부산 매운 떡볶이도 먹고 싶다. 매운 떡볶이? 응. 맥떡이라잖아. 아, 진짜? 응. 유명하잖아. 부산 여행을 안 가봐갖고. 한번 가서 찍게. 오, 떡이라. 아, 진짜 옛날 떡볶이. 팥이랑 젤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진짜 옛날, 와, 오리지널 맛이야. 너 어떤 거 골라 먹었어요? 난 젤리 같은 거. 난 팥 맛인데. 나 알록달록한 젤리야, 지금. 어. 아, 맛있다. 어우, 시원해. 어려서 돈이 없을 때는 오묵국물 꼼짜니까 많이 먹었거든. 아, 알지? 그 길거리 포장마차 있잖아. 그런데 진짜 맛있게 먹는. 오묵국물 한 입만 달라면 이걸로 배를 많이 채웠지 어렸을 때는.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맨날 먹는데. 맞아. 아, 좋다. 내가 분식 요즘 많이 땡겨갖고
통째로가 당근이랑 단무지 안 들었는데 맛있네요, 이거. 김밥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손맛. 똑같은 손맛? 재료인데 막 누가 이렇게 많으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유, 아유. 김밥 손맛이지, 진짜. 앞에서 소화 맛있나 보다. 아, 시원하니 좋은데? 야, 여기 핫도 맛있네. 나 더 바삭하게 먹었을 때는 좀 식어갖고 촬영할 때. 맛있는데? 아, 녹아왔다, 밤비추. 근데 너랑 사랑하니까 편하더라. 한 사람 있어야 혼자 살기 있는 거 힘들 것 같아, 맞지? 그치. 카메라도 잡아줘야 되고. 어때? 와. 맛있죠? 와. 와. SBS 나올만 하다. 맛있네. 진짜 메인이 토스트긴 하다. 와. 와. 세 개 먹어야 되나요? 한 방에. 한 방이에요. 와. 아니 뭐 최근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아 진짜요? 네. 소화제 또 마시고 먹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토스트랑 와. 맛있어? 팥빙수도 너무 맛있던데요? 그래? 팥빙수도 엄청 메인이었어. 네. 여름에는 팥빙수니까. 아 여름에는 팥빙수니까. 시즌 한 분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예, 진짜 대박. 와. 너무 친절하시고. 정말 아, 또 여기는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다.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네, 자주 한번 야외 방송도 뭐 할 수 있을 때 또 해보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이상 덩키였습니다. 덩키였습니다. 덩키. 네. 덩키였습니다.